가사 중에서 삶의 무게라는 게 가슴에 굉장히 와서 닿더라고요.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삶의 무게를 긴 시간 동안 지고 이고 여기까지 살아낸 우리 동료들이고 또 나잖아요.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노엽기도 하고 슬플 때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그래 잘 참았고 대견하게 잘 살아왔다. 내가 이렇게 동료들을 만나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, 나는 그 이전에 일을 놔도 되지 않을까?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. 사실은 한 5년 전부터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.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원전이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. 사실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참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약간의 겁도 나요. 그래? 그럼 내가 정말 이 일을 놓으면 많이 후회하게 될까? 뭐 그게 겁나고 혼돈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생각을 많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나에게 살찌는 시간이고 정신적인 휴양처고 우리가 바삐서 정말 앞만 보고 뛰다 보면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는데 오늘은 사방팔방을 돌아보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젊어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고